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충청북도 대청댐에 있는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별장으로 쓰던 그런 곳이죠. 저희 독자들 중에서 청남대는 어떤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청남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쪽은 과연 기가 어떨까요? 사진을 한 컷 찍었는데 배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늘씬한 편이죠. 청남대는 이렇습니다. 산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가 산의 등고선 정상이고 청남대는 여기 와서 있습니다. 이분은 1977년부터 2003년까지 17년간 청와대 경호관을 한 제 친구입니다. 이분이 안내를 해서 같이 청남대를 둘러보게 됐습니다. 우선 청남대 앞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청남대 앞에는 기가 없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잔디밭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무도 잘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 청와대하고 다 없네.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 없어지는 거지, 그지? 터가지고 오면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면에서 여기 별볼 일 없다고. 그러지. 우리 앉아봐서 여기.
올라오세요. 우리는 대통령이 기거하는데 뭐 기가 없으니 뭐 일정은 다 뭐 회의실이고. 네, 보신 것처럼 청남대에는 아무런 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죠. 이 산에서 혈은 내룡을 따라 내려오죠. 내룡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마치 짐승의 갈비뼈처럼 이렇게 산이 내려왔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실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청남대인데요. 왜 이쪽으로 했을지는 감이 오죠.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목하게 잘 갖춰진 데 건물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안타깝죠. 주차장 여기다 건물을 지었더라면 훨씬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